오늘 말씀 시편 146편 1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은 BC 515년경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6편 속에서 살펴볼 것은 그 앞에 기록된 시편 103편, 104편, 105편과 같이 시편 14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죠. 이 할렐루야를 시작과 끝에 말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에 말하는 이 시편 146편 오늘 무엇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가? 왜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주를 찬송하라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을 하되 내 생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내 평생 동안 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주님이 그를 많은 자 중에 택하였고 그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46편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는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들은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그건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예정론이 나와서 너는 택함을 받았어, 너는 택함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나온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주권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식이 이삭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왔어요. 이삭에게서도 에서도 나오고 야곱도 나왔어요. 야곱 중에서도 또 열두 아들이 나왔죠. 이렇게 자식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를 택했냐면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택하시는 이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해서 택할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중에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이 다른 차이는 바로 믿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추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전심을 다하는 이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이전에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게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어요. 즉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기운이 있을 때 사라가 낳을 수 있는 어떤 난자가 나올 수 있고 정자가 나올 수 있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자녀를 낳게 하는 그 기준이 아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약속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받은 자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지고 자손이 되어지는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인,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온 너의 평생에 찬양하고 너의 전 일생 동안에 그분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도 나는 그분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않는 사람, 의에게 종노릇 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인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무엇을 의인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 3절 말씀과 4절을 보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귀인이라고 한 건 통치자, 권세자 이런 자들을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다른 말로는 신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어떤 권세자들이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왜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바로 흙으로 자기 땅으로 자기 근본 지어진 그 땅, 육체로 지어진 그 땅으로 바로 돌아가서 그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흙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의 생각도 함께 소멸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하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인생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열심히 하지만 이 숨을 숨통을 딱 막아버리면 사람은 죽어요. 그의 정말 호흡은 그냥 코에 있을 뿐이지 자기 임의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샘할 가치도 없대요.
이 세상의 인생이 아무리 많이 살고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사라 할지라도 새말 가치가 없다는 말을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전쟁에 많은 무리가 나아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숫자가 많아이기나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싸울 때 어떻게 하세요? 군사를 모으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이 하죠.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만 명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러한 사람만 골라내라. 그래서 300명이 된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 셈을 셀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숫자를 세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미디안의 손을 들면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건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승하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가 얼만큼 있고 내가 돈을 얼만큼 갖고 있고 내가 육체가 얼만큼 강건해서 건강하고 이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면 이런저런 일도 거침없이 해낼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얻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익할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다가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갈 뿐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멸에 떨어지느냐 이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공의의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생으로 영멸로 하는 이 공의의 심판은 바로 십자가가 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살펴보면 이사야서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30장과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패악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맹약을 하고 강건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한 그 행위를 향하여서 패악한 자식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3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죄에게 죄를 더한다라고 말해요. 왜 죄에게 죄를 더하느냐? 2절을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였고 애굽의 그늘에 스스로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31장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들은 육체 흙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영적인 싸움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육체적인 싸움으로 보지만 각각의 나라들은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했을 때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에베소 6장의 11절로부터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정사와 주관하는 영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와 같이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과의 싸움은 육체를 의지하면 진다 그런 거예요.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또 애굽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와 마병과 그들의 전략을 의지하면서 화친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화친을 맺으면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했어요? 결국 바벨론의 침노를 받아서 바벨론이 그들의 수치가 되고 애굽은 그들의 수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고 짝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가 더 드러나고 더 죄로 물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걸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구약에 표현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장을 가보면 음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들이 말하기를 미리 말하지 말으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거를 보이지 말아라. 바른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해. 그리고 거짓 것을 보여 괜찮아. 우리는 그것을 원해.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길만을 간다 그러면 아, 그런 거 싫어 싫어.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 예수님 믿음은 복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그들에게? 좋아 좋아 좋아. 주님 나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져도 사랑하시니까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주님은 이해하셔. 마음은 원이라 돼. 육신이 약하니까. 말씀들을 갖다가 그냥 대서 합리화시켜요. 그러면서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십자가의 도는 말도 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교회 충성하면 복을 받아. 그 열심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은 너를 택했어. 예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 받아. 그래가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죄악의 죄를 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거.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걸 100% 믿고 의심 없이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병을 갖고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있어서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 있지만 그것을 당장 그 사람이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직장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그 권세자를 권세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나를 높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혹 그 권세자 때문에 내가 직분이 아래로 강등이 됐어도 이것을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나를 잘랐어. 아니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헌금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잘랐어? 불평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잘렸을 때도 아멘 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시며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그분의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걸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잘렸으면 더 좋은 데를 주시겠지. 강등시켰으면 주님이 그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나를 잘린 자를 자르고 나를 오히려 높일 수도 있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신뢰를 하실 수 있겠느냐. 의심 없이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주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돌이키도록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왜 어려움이 있나, 왜 고통이 있나 주님께 나아오라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일어나시리니. 주님이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싸우러 일어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 상처남 것들을 싸매시고 나이가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자리를 고치셔 주시고 내 안에 그 빛으로 비춰서 일곱 날의 빛처럼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는 바로 영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시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햇빛이 되어지고 그 빛은 일곱 배나 강한 빛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알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를 받고 싸매음을 받게 하시면서 뭘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그리고 직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직분들을 다 주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세우시고 성령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름부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서 한 몸을 세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내 교회가 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6절로부터 뭘 말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만 아니에요. 또는 미래 하나님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늘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과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겐 과거죠. 그분은 그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다도 지으시고 음부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있어요. 천지 만물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도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위에 좌정하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자가 7절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억눌려서 압제당하는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억눌리고 압제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서 줄인 자들, 육체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려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시는 말씀. 주님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우리는 완전히 죄라는 율법 아래 갇혀있고 죄 아래 갇혀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이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공의가 되셨기 때문에 공의의 판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이제 자유하게 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8절 말씀이 본문 8절에 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소경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굴한 자들 세상 가운데서 굴복을 당해서 비굴해진 것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그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되어진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또 거기에 있었던 느헤미야, 에스라, 많죠? 이 사람들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세우십니다. 어저께 나왔던 단어가 오늘 또 나오죠. 주님은 지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들을 붙드신대요. 자, 나그네,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저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나그네요.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아버지 집, 그 본향까지 무사히 데려가시고 또 과부, 남편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에게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방인들 영적인 남편이 없는 자들이죠. 우린 영적으로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드시다라고 표현됐지만 구제하여 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인들은 완전히 뒤엎어서 그들을 굴복시켜주시는 걸 굳게 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어요. 멍에의 줄이 다 흘러지게 했어요.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어깨에 맨 모든 멍에를 다 꺾어 버리셨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헐벗어서 수치가 드러난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그의 의를 그의 공의를 힘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 빛이 새벽빛까지 내 안에서 영광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광이 떠오르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그런 자들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앞에서 앞서가시고 그 영광이 내 뒤에서 허위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의인을
위해서 주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 기도방에 딱 붙여놨어요. 전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수시로 아니면 매일 기도 때마다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여 주님이 오실 길을 세우는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할렐루야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10절에 시온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이르기까지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세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대대로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그의 의로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의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주님이 나를 늘 붙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건 잠잠히 기다리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돌이켜서 그분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일하시도록 다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에 주께서 다 뜻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하고 나는 잠잠히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세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권세 있는 자 앞에 가서 아부를 하고 잘 보이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 진저 폐역하는 자들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에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주께 의지하는 것. 주님은 오늘 이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찬송이요 마지막도 할렐루야요.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도 걱정할 것 없고 내일 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혹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맡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모든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평안하게 가세요.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동함이 없는 찬찬함. 이게 바로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가 뭘 난다 그랬어요? 소망을 낳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하는 자에게 경건함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 사랑을 모든 일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진 자는 경건에 이르게 되고 경건은 형제 간에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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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까지 가도록 주님은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인내 훈련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 인내 훈련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숙명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마치는 거기까지 갈 때 중간 위치쯤 돼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그래요. 이 모든 나의 인생에 갈 길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만 찬송하고 내 일평생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일평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또 시편 146편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들은 그 호흡이 코에 있고 수혜칠 가치가 없습니다. 세말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시고 우리는 잠잠히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시작도 주께서 시작하셨고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에도 주께서 다 이루셔서 그 마칠 때에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주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먹이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잘 입고 주님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지고 보호하심을 받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필요한 것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이루셔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서부터 빛나서 새벽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햇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때 7날의 빛과 같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